오늘은 우리 청님이 품격 있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질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 뭐 너무 이렇게 늦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꽃도 안 피고. 아, 꽃도 안 피고? 꽃도 안 피고 계속 위로만 약간 칠렐레 펄레처럼 이렇게 계속 자라기만 해. 아, 그지. 뭔가 이렇게 꽃도 좀 펴주고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뭐 풍성한 어떤 꽃을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물시중도 드는데 계속 그냥 위로만 자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청님의 그 시각으로 보는 다른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남의 집은 꽃 폈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거는 되게 멋있게 잘 피잖아요. 이런 거 멋있어. 근데 뭐 위로만 자라서 뭐 아직 이렇게 꽃이 이제 쬐끄맣게 달렸는데 이제 위쪽으로 길게 생겼다든가 뭐 이런 애들 같은 게 위에 꽃이 달렸는데 꽃은 요만한데 몸체만 됐다시만 하든가 뭐 이런 그치? 얘기들인 거지. 맞아요. 여기는 지금 목재라가 돼 있잖아요. 근데 또 목재라 안에서도 여기서 계속 위로만 자라. 그렇지. 이런 경우에. 왜냐면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좀 더 날씨가 더워지면 그 다음에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더 위로만 자라면은 화분 크기에 비해서 약간 균형감이 안 맞을 것 같아. 약간은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것 같아. 그럼 오늘 그거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요. 네. 뭐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이건 개인적 취향이 달려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아이들을 파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미 잘랐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오늘 해볼까요?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구입을 해서 내 거다 하고 키우시는 분들. 그 입장에서 제가 왜 얘들을 안 자르느냐, 파는 입장에서 왜 안 자르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거예요. 자르는 기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 삽목의 기쁨. 그렇지. 왜냐면 내가 잘라서 해놓을 것 같으면 그냥 눈만 보고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만 즐기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제라늄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실습의 개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또 다른 보험이도 만들고, 그리고 내가 꽃 피는 것도 그렇고 또 수영도 잡고 여름 준비도 되고. 그 여름 준비도 되고 또 하나는 제라늄은 지극히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는 그 화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죠. 지구 끝나는 보통 일반 화초랑은 틀린 게 그거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들을 소소하게 느껴보시라고 요 상태로 제가 여기서 판매를 해요. 그런데 계속 끝까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가신 분들한테도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오늘 같이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와, 청님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 발전? 아닌데. 뭐 누구나 다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오로라 오즈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로라 오즈. 오로라 오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수영이 우리가 보면은 앞쪽에 영상 하나가 나갔었어요. 설이라고 하는 아이. 위로만 쭉쭉쭉쭉 크는 아이. 아, 설이? 예, 그런 애들 있고. 그런 애들은 이렇게 순직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 대만 나와요. 계속 키만 커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애가 있어요. 얘는 순직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이 얘가 몸을 약간 풍성하거나 옆으로 이렇게 조금 가지를 뻗어가지고 좀 예쁘게 잡히거나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겨순을 자기가 내면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애들은 삽목도 편해. 왜냐면 여기 똑똑똑 잘라서 하면 되니까. 그럼 또다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얘 이름은 시크릿 러브라고 하는 아이고요. 지난 11월 27일 날 12월 달이지. 지금이 4월 달이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아이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예쁘죠. 일단 수영 자체가 예쁘고 손이 안 가고 아직 꽃은 안 폈지만 꽃대도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부터 꽃대를 열심히 올릴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마다 그 DNA가 틀려서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를 만들려고, 이런 형태가 예쁘니까 이런 아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들을 자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여기에서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지. 꽃이 달렸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진짜 꽃도 예뻐요. 심지어 꽃은 예쁘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꽃 보자고, 여지껏 내가 꽃 보자고 죽자 사자 지금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래서 개인적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네. 꽃을 볼 것인가 내가 수영을 정리할 것인가. 꽃을 지금 4월 중순에 돼가는데 지금 이 상태면 목카시 못지않게 애가 이뻐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간 갈등이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등치가 크면 클수록 또 하나는 애가 꽃이 커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밑에 정리만 딱 해주고, 아까 목질환이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개인적인 선택을 하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꽃을 보고 그 다음에 자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자른다고 한다면 어디를 자를 거냐면 여기 위에만 자를 거예요. 여기 위에만. 그래서 여기만 삽목을 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 문제는 그건 거예요. 지금 얘를 잘라버리면 이 다음 꽃대도 못 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또. 그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키가 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기다려주셨다가 이번 꽃 예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지나서 그때 댕강을 해주셔도 늦지 않을 만큼 밑쪽이 아주 건실해요, 아직. 그런데 밑에가 좀 지저분하다고 한다면 이런 거 있죠. 제가 이번에 이런 거 다 잘라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이번 여름 잘 날 수 있게끔만 해주신 다음에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패스를 할게요. 패스. 그죠? 꽃이 너무 예뻐서 이 꽃 보기 어렵단 말이죠. 깨순이가 이렇게 예쁘게 박히기도 쉽지 않아요. 예. 네. 자, 얘는 패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향기 뿜뿜. 향기 뿜뿜. 얘는 지금 이미 기쁨이 맘님께서 하나를 꽂고 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얘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이 맘님께서도 지금 요거 이름표를 꽂아놓고 가셨고, 얘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상상님이에요. 오. 상상이 만든 건데 꽃이 정말 예쁘죠. 진짜. 아까. 오, 정말 예뻐요. 그리고 꽃 형태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사과 단면 같죠. 사과 이렇게 그 가로로 잘라놓으면 그 절단면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정말 예쁜데, 얘도 보면은 이제 마른 잎들, 이제 이건 자연스러운 하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는 것들 잘라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지가 많이 나와야지 예쁜, 그러니까 꽃 가지들이 참 많이 나오는 아이인 거죠. 이런 건 예뻐요. 길어도. 그죠. 그런데 이제 요런 애들죠. 꽃이 지고 있는 아이들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아니, 왜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넘쳐나고, 자르고 나니까 훨씬 깔끔해졌잖아요. 그러네. 아까는 뭔가 잘라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냥 딱 정리를 해서 놔주시면 또 그냥 넘어가고요. 딱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흙이 많이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는 흙을 좀 채워주시는 거예요. 흙을 요런 데를 이제 조금씩, 그러면 부족한 영양분도 채워지면서 이제 애가 또 다시 달리기를 또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분을 넣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우분도 좀 넣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우분을 꼭 이렇게 담아놓고 쓰거든요. 직접적으로 흙에다 섞어서 쓰기보다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영양제처럼 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분물도 주신다고 하는데 야외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실내에서는 권하지는 않아요. 실내에서는 냄새가 나서 그거는 그런데, 그래도 야외에서 키우신다고 한다면 우분물, 그러니까 티백에다가 약간 보리차처럼까지 연하게 우려서 쓰시면 돼요. 티백에다가 우분을 넣어서 제가 작년에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는데, 지금 얘들도 야외로 나왔으니까 슬슬 우분물을 조금씩 줘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그동안에 실내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목님, 이거 언제쯤 네. 우분을 이렇게 흙에다 섞어가지고 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라늄은 꽃을 피우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꽃을 펴서 한번 딱 이제 소강기 들어갈 때쯤, 그때쯤에 한번 넣어주면 그 다음 꽃대가 또 막 올라와요. 네, 그래 제가 보니까 그게 핑크 판도라가 저희는 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핑크 판도라가 한번 소강기 들었다가 다시 또 꽃볼이 막 이따만하게 피고 막 하는 게 그 우분 덕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 꽃 안 피는 애들 그렇게 주면 되나요? 안 피는 애들. 꽃 피는 거하고 우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서 왜냐면 인 성분이 얘들 꽃을 피우게 하거든요. 근데 우분은 어찌 보면 얘들의 체력을 보강하는 거죠. 체력을 보강하는 거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분하는데 왜 꽃이 안 피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함부로 할 얘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얘도 이렇게 정리가 다 끝났죠. 그런데 이번에 13호분 나오잖아요. 오늘 이 영상이 나가는 게 지금 월요일일 거란 말이죠. 근데 13호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생산이 조금 늦어져요. 한 2-3일 정도. 근데 걔가 나오면 얘를 전체적으로 그 분갈이가 아니라 그걸 보고 연탄가리? 이제 연탄가리. 네. 연탄가리. 요대로 쏙 빼서 그대로 탁 담아주는. 왜냐 꽃이 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냥 분갈이 하듯이 막 털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이제 꽃은 못 본다. 이제 가을 지나서 겨울쯤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그거는 좀 과격한 방법이고 연탄가리 정도로 해주시는 거죠. 자, 얘도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의외로 하다 보니까 자를 애들 별로 없죠. 그러게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까지 처리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얘는 너무 이렇게 저기 대를 달아야 되겠다. 위에.
그것도 그렇지만 레이니 홀리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른 거보다 이거 보세요. 두께. 이 허벅지 두께 보세요. 완전 튼튼하게 생겼죠? 오, 장난 아닌데?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꽃이 이따만큼 커요. 이거 뭐냐면 지금은 쬐끔해 보이죠? 근데 꽃 한 송이 지금 보세요. 진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애들까지 해서 이만큼 큰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애들은 체력적으로 다른 애들이랑 완전 틀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애들의 또 번식 방법 중에 특징이 뭐냐면 요 밑에서 이렇게 순이 나와요. 그 얘는 근본적으로 이만한 아이예요. 이만한 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기에서 키우기는 조금 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3호 화분이 나타나면 그때 옮겨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허벅지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꽃대를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이만한 꽃볼이 생각해보세요. 좀 멀리서 잡아주시고, 자, 이 덩치에서 요만큼 커진 상태에서 이만한 꽃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포기하시겠어요? 포기 못하지. 포기 못하잖아요. 그럼 대만 딱 세워주면 되나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가 이제 대만 세워주시면 되는데 지금도 짱짱하게 잘 잡혀 있어요. 굳이 대까지 세워줄 필요는 없죠. 나는 잡아주고 여기가 약간 왼쪽으로 자꾸 치우치잖아. 그럼 한번 잡아봐 주실래?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짧은데. 짧아요? 그건 좀 짧다. 개나개나 똑같지 않나? 아니 길이가 틀려요. 그래요? 어. 네, 좀 이거 가까이 되는 건 맞나요? 예, 가까이. 근데 얘가?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가까이 돼야 되는데? 예, 뿌리 안 다친, 예,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 더 해놨는데, 자, 그럼 묶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상태로? 예. 네. 제가 여기 때가 잘라가지고 왔어요. 너무 꽉 묶어주시면, 대가 염증이 생기면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조심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거보다는 다이소에 가면 벨크로로 돼 있는 거 있어요. 벨크, 그거. 찍찍이로 돼 있는 그게 더 좋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더 그거가 더 좋아요. 이거 살살 할게요. 예, 살살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신다. 이렇게 해주시고 싶었다는 얘기인 거죠. 왜 자꾸 얘가 이게 제가 두꺼운 데다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화분도 조금 작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곧게 쫙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죠. 이 다음은 뭐냐면 얘들이 이제 지금 현재만 봐도 세 두 개가 더 올라오잖아요. 이 두 개 더 올라오는 것까지 해서 세 개의 댕강을 한 다음에 가을에 댕강을 한 다음에 새롭게 올라오는 그때쯤에서 수형이 좀 어느 정도 예쁘게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 안에도 지금 쭉 올라와서 얘가 여기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도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저기구나 꽃대가 아니라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얘는 애초에 거인이에요. 자, 쟤 보세요. 잎사귀가 이만해. 남자 손바닥 더 커요. 내 거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체급이 다른 거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얘 근육맨. 자, 그리고 나서 올레 오보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보면 진짜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얘도 빨간색 꽃이 피는 나이인데 아까 걔랑은 좀 꽃 볼 자체가 좀 틀리죠. 예. 예. 덩치는 큰데 꽃은 그렇게 크게 안 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꽃보다는 내가 좀 수영에다 좀 잡아서 이번 여름을 슬림하게 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얘가 단순히 여기만 보면은 되게 어린 가지예요. 1년생이에요. 안쪽에서 보시면 그죠? 그렇네요. 그냥 연두색에 그런데 그 옆을 보면 2년생이에요. 그러게요. 여기 위를 잘랐는데 이 자름과 동시에 여기에서 새순이 난 게 히스예요. 그러니까 얘 혼자만 쭉쭉쭉쭉쭉 이렇게 자란 거죠. 에너지가 다 갔네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쭉쭉 다 간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해서 꽃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원래 오보리 꽃이 빨간색 정말 예뻐요. 그렇다면 꽃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꽃도 보고 어느 정도 수영도 1차적으로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방법을 권해요. 여기에서 꽃대 올라오는 거는 포기하고 여기서 본다 밑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쪽에 여기에서 잘라주는 거죠. 좋다. 그러면 꽃도 보면서 여기에 이제 성장세를 갖다 올려주면서 그 맞춰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거기 잘라내니까 뭔가 균형이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이 절단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절단면.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 볼게요.
여기 루틴 파우더 묻어 있는 거 있죠. 네. 요 자리들 요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트리실드라고 하는 요거를 받았어요. 우리 협찬품. 근데 여기가 요 절단 나무 같은 거 자르고 나서 거기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목공풀 같다. 목공풀 같죠. 그런데 투명하게 말라요. 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하실 때는 물 주지 말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미 물이 저희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다음에 어찌어찌 해놓았는데 약간은 마른 듯한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가 뿌리가 빨아들이던 거를 그냥 기억을 하고 이 등치 얘까지 붙어있는 상태에 물을 뿜어 올려요. 뿌리가 빨아 올려요. 뿌리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얘한테 갈 물들이 여기로 다 오겠죠. 그러면 솟아나겠죠. 그러다가 여기 물이 고이면 그 다음은 맛이 가겠지. 맛이 간다는 건 어떤 거죠? 죽겠지. 물른다고. 아, 물른다고. 물음병이 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밑에가 좀 마른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선풍기 앞에다 놓고 바람을 좀 많이 쐬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요거 꼭 필요해요. 그렇잖아, 안 돼요. 생강 밭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잘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못 자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자르면 얘들이 성장세가 되게 빨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순짓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순짓기 하면 꽃을 못 본다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놔서 키가 요만큼까지 자라서 꽃대를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순짓기 한다면 어디서 순짓기? 여기? 예. 그리고 여기. 아. 여기에서. 그런데 지금 순짓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꽃을 볼 때라서. 지금은 순짓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꽃을 봐야 될 때. 우리가, 아, 제라늄 왜 키우냐고요. 꽃 보자고 하는 건데. 요거 댕강해버리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하신 멍님, 그거를. 예. 알아듣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물 없이 이렇게 뿜어 올릴 때 보고 한 번만 설명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뭐냐면 본래 얘 제라늄의 덩치는 이만했어요. 네. 이만한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뿌리가 물을 그만큼은 뿜어서 올렸겠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얘를 잘라서 내보냈어요. 네. 뿌리는 그러면 아 내가 이만큼 잘려나갔으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안 해요. 제라늄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얘만 얘가 먹던 만큼의 물이 여기로 삐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물이 마른 상태에서 하면 조금밖에 못 올리겠죠. 아, 네. 그렇지만 지금 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대로 하면 약간 마른 상태에서 물 주기 전에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물도 주지 마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잘랐어요. 그러면 선풍기 앞에 놓고 최대한 흙을 말려주는 방식으로 여기 공기구멍 있잖아요. 공기구멍 네.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공기가 이렇게 쫙 빠져나가 말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여기로 물 온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먹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냥 위로 뿜어져 나오지 않게 위로 나와서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절단면에 지금 얘 트리실드를 썼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실험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봤어요. 그냥 싱싱인데 제가 키토산 올리고당이라고 만든 이제 농업용 자재예요. 아, 농업용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남원 사시는 우리 배짱님한테 받은 건데요. 요걸 한번 써보시라고 하면서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일단은 물음병 예방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절단면이나 삽목할 때 뿌리도 잘 내려주고 그러니까 삽목할 때는 뿌리를 잘 내려주고 이런 절단면은 깨끗하게 마르게끔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 얘는 아직 몰라요. 얘는 이제 지금 써봤는데 제가 서리님이 쓴 거 보고 괜찮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큰 절단면은 뭐 이렇게 해서 나무에다 본래 쓰는 거니까 약간 고무의 점액질 성분이었잖아요. 아까 네. 보셨을 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약간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보이시죠. 고무 성분인데 얘는 그냥 액체 성분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액체 성분인데 그래서 얘가 물 나오는데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세 가지 가지를 똑같이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이 싱싱이를 갖다가 여기다 그냥 뿌려줬고 그리고 나서 얘는 저기 그 루팅 파우더를 써줬고 얘는 그냥 놔뒀거든요. 그때 각자 마른 가지의 상태가 틀린 거예요. 오, 신기하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냥 놔둔 애들은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어디 여기 요거 예. 이렇게 그냥 약간 주순가지처럼 그리고 예. 이 영양이 밑에까지 쭉 이렇게 깨쳐주고요.
이렇게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루팅 파우더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까지 약간 까매진 거 보이시죠? 예, 이게 예.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싱싱이를 쓴 자리는 그 중에 제일 깔끔하게 마르지 않았어요? 어, 그러게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야, 이거 진짜 효과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깨끗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얘를 가지고 삽목을 했었는데 삽목도 잘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는 1000배로 희석을 해서 쓰면은 물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 우리가 물음병을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싱싱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싱싱인데 제가 이거를 그래서 지금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 이름 달고 한번 출시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아이가 좀 얘라서 제가 실험을 하다가 얘 트리실드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넓은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여기 자르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루팅 파우더 발랐는데도 이런 상태인 거예요. 별로 안 이쁘죠. 별로 안 이뻐요. 어쨌든 여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깨끗하게 해주셔야지만 이번에 여름 날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올해는 제가 이거 캠페인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 해주셔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오보리는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요. 그 다음 거 한번 갈게요. 오늘 새들이 왜 이렇게 막 난리가 났대? 얘들아 조용히 좀 해볼래? 그럼 물음병이 어떤 건가 보여드릴까요? 물을 왜 이렇게 주셨어? 이게 그 둘이서 경쟁하듯이. 아니 근데 저는 멍님한테 배운 대로 그거 그 저기 뭐 미리 딱 들어보고 물이 너무 많으면은 반만 주거나 3분의 1만 주거나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아님은 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아주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네. 환기가 안 돼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만 봐서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음병은 정말 불시에 찾아와요. 이렇게 하룻밤 사이 이렇게 돼요. 전형적인 볼게요. 이 정도면 과습 아니에요? 과습이에요. 이게 과습이에요. 이게 과습이 이제 물음이 된다라는 게 그건데 얘가 볼게요. 이 가지가 어찌 보면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회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여지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요런데 요런데 지금 전부 다 이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렇게 오른쪽 거? 네 잘라요. 아니 왜냐면 지금 어차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때문에 얘는 결국은 죽을 까지예요. 그렇지만 삽목을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얘가 얘는 죽은 거고 얘는 그 죽은 거고 자 얘를 이제 하나를 써서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딱 보면은 얘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일단 맨 밑에 가지 이렇게 됐죠. 말라가는 형상이 틀려요. 일반적인 하엽이랑은 틀려요. 이미 이게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단면 딱 자르니까 이렇게 바로 물드는 것처럼 보이죠. 물음에서 물음현 증상이 나타난 곳에 멀어질수록 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잘라서 하고 이 가지에서 보면은 자 오른쪽 거는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자 잘라주고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에서도 이렇게 자르면 여기 올라와요? 예? 네? 어떻게요? 여기 올라와요 다시? 올라올 여기에서 안 올라와요. 여기선 끝났고 이제 얘를 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가지를 살려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고 뿌리가 있으니까 아니면 얘도 잘라서 삽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요 오른쪽에 얘 지금 순 올라온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이대로 살린다라고 네. 했을 때 이제 또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멀쩡할 것인가도 한번 보셔야 돼. 거기가. 예.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멀쩡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두 가지 이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루팅 파우더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싱싱이를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뿌리 쪽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른 단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그럼 말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말려야죠. 그래서 선풍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들 지금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실험을 할 때마다 이렇게 네임태그 붙여놔요. 왜 그러냐면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놔서 또다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도 다 그렇게 실험을 하니까 자 얘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또 하시기 전에 알코올로 한 번 정도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 그리고 한번 잘랐으면 아니 왜냐면 그래야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루팅 파우더 발랐잖아요. 아 루팅 파우더는 그건 이제 바른 다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심기 전이고 예 삽목할 때 하는 거고 그전에는 이제 이런 애들을 한번 만나면 한 번씩 왜냐면 번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송라애라고 하는 애인데요. 얘는 지금 보면 얘도 지금 약간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아까 저희랑 비슷하죠.
레이니 홀리데이랑 거의 그, 수영이 그, 비슷하죠. 두께도 그렇네. 예, 거의 두께도 똑같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런 애들의 특징이 이게 대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런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요런 거 없애주시는 거. 조금 아슬아슬하네. 예, 요, 예, 요런 데가. 여,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꾸 잘라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이 과하거나 뭔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얘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새가 진짜 시끄럽습니다, 아주 그냥.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발라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밑에서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죠? 밑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어,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얘를 보면은 지금 자를 수가 없는 게, 여기에 꽃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볼게요. 얘는 어차피 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얼굴 봐서 정들면 못 헤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얘는 지금 못 봤어요, 어차피.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돼. 어차피 너 꽃 못 봤으니까, 까짓거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른다. 어, 자른다. 아. 근데 어떠세요? 꽃을 아니면 대를 세워준다. 대를 세워준다. 대를 그, 세워주고 그 어. 저기 뭐야 연탄가리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덩치 큰 상태로 본다. 어, 덩치 큰 상태로 본다. 어, 그러면은 좋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삽목할 거리들이 많아져요. 삽목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자 한번 해주세요. 대를 세워준다. 이게 이제 그 빗방향에 쫓아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아, 거거든요. 빗방향. 예, 빗방향. 그래서 빗 돌려가면서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 수영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어 좀 편해지나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편해져요. 아 옆으로 이렇게 네. 사람이 멀쩡하지 큰데 약간 비실비실거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누가 봐도 그건 심리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죠. 어, 좀 불안해 보이네. 네, 그렇죠. 아, 오늘만큼 이렇게 찍찍이가 그리울 데가 없네. 아이, 왜 이렇게 그리워.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또 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유형의 아이들이죠. 어, 어, 똑같은 애들. 얼마,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리고 얘도 약간은 비슷하죠.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얘기하는 아이인데요. 얘는 지금 거의 물이 없어요. 거의 물이 없고 아 옛날에 이거 다이소에서 샀던 애다. 좀 틀리네. 많이 틀리죠. 구멍도 그렇고. 그렇네요. 예, 제가 얘한테 영감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쓰기엔 너무 불편한 애예요. 자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잘 자랐고요. 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꽃대가 올라왔어요. 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직 꽃대가 안 올라온 상태인데 얘도 곧 나오네. 꽃대가 나오네. 어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잘라줬던 자리가 있고 왜냐면 이런 경우에 키다리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쪽에도 그랬어요. 송나에도 여기를 잘라주면 순이 두 개가 나오겠지 하면서 그 기대에 잘랐어. 아... 그런데 하나밖에 안 올라왔어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잘라주면 순이 나오겠지 하면 잘랐는데 또 올라와. 이런 애들이 특징이에요 이게. 아무리 순을 잘라준다고 하더라도 키다리로만 자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옆쪽에서 오히려 그냥 놔뒀는데 그 옆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VVV 하면서 이런 식으로만 자라는 애들이 이런 애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의도된 대로 되지 않지. 절대 의도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또 잘랐다?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이렇게. 아, 그 지금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기다렸다가 지금 13호 분 나오면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 옮겨주고 거기에서 키 크게 하고 등치 커서 꽃을 많이 피울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패스하는 게 낫겠죠. 오, 그게 낫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애들. 얘는 수영이 이쁘잖아요. 얘는 그렇죠. 같은 수영이라고 해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얘는 분명히 하나에서 올라와서 자른 자국이 없잖아요. 오. 그런데 양쪽에서 가지가 쭉 올라오면서 어머 모범적인 얼마나 이뻐요. 아델라다슬 같은 경우는 얘는 손댈 이유가 없어요. 단지 흠이라면 키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근데 뒤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얘는 곁가지를 참 잘 내주면서 덩치도 크고 심지어 꽃볼도 크고. 그러니까 네. 이게 보니까 중간에 딱 가다가 이렇게 V자로 딱 다 가지를 뻗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요렇게 요렇게 네. V자로 쫙쫙쫙쫙 이렇게 올려주고 어. 덩치도 크고 얘도 이제 13호분에다가 옮겨주면 딱 좋은 어 마침 지금 13호분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3호 얘기하는데 지름 13cm짜리가 곧 나와요. 곧이 아니라 오늘이 월요일이면 수요일서부터 저희가 출발을 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도 네이버에서 주문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밴드라든가 하니까 주문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해서 그냥 딱 해서 들어가면 화분이 좀만 커진다면 문제가 없겠죠. 네. 예. 그리고 어머 세상에 그런데 아델라 다스리 꽃이 너무 예쁜데 지금 여기가 대머리
같이 이렇게 비어 있지만 정수리 대머리처럼 얘 본래 모습은 요렇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꽃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두 배의 꽃볼을 이룰 거는 당연한 거고 얘도 그렇고 얘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첫 번째 꽃대라서 첫 번째 꽃대는 확실히 좀 뭔가 모자라요. 모자란 상태. 예쁘죠.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지금 해줄 수 있다면 아예 외목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밑에를 잘라서 삽목을 해주는. 이렇게 얘만 딱 나간다고 했을 때 더 예뻐지죠. 어, 그렇죠. 이런 경우에 또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저 삽목을 안 할랍니다 오늘. 아, 예. 영상이 너무 길어요. 얘도 볼게요. 얘는 이름이 미샤르르인데요. 아, 얘 미시리즈가 참 예뻐요. 참 예쁘고 좀 그런데 문제는 얘도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주 그냥 키가 큽니다. 네. 이런 아이라서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얘가 꽃볼이 꽃대가 있나요?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를까? 아 자를까? 누가 이럴 때 결정을 아 잘라! 딱 이러면 딱 자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를 기점으로 잘라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여기를 기점으로 자르면 저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 위가 낫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꽃이 핀 것처럼 아는데 아니야 저기 꽃잎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자 하나 두 개의 삽목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냅두면 여기 얘가 지금 순이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잘라주는 게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여기에서 나와서 못생기긴 했어도 순이 하나 생기면 삽목이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아주 작게 아주 미세하게 있어요. 그럼 거기 기준으로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길 기점으로 자른다 그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여기에서 딱 잘라주고요. 요 절단면에 또다시 자 이렇게 해서 싱싱이를 얹어주는 거예요. 얘도 싱싱이를 썼으니까 한번 메모를 남겨놓고요. 이렇게 삽수를 잘라놓으면 얼마 정도까지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루 정도는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더라고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얘 이름이 미샤르르죠? 그 안에가 그 수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라늄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애. 그런데 또 금방 티를 내려고 해요.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나 지금 잘랐으니까 처질 거야 막 이러면서 나 삐뚤어질 거야 막 이런 그렇지만 괜찮아요. 네. 뭐 잘라내니까 훨씬 더 이 꽃이 안정감이 딱 생기네. 지금 삽목할 애들을 여기다 이렇게 제가 놓고 있습니다.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해서 놔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얘기할 애가 클라벨. 클라벨이 꽃이 정말 예쁘게 폈어요. 자, 진짜 예쁘죠. 꽃볼도 이만해요. 너무 예쁘죠. 다들 지금 클라벨 키우고 계신 분들이 얘 꽃이 정말 예쁘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많이들 지금 키우고 계시니까. 꽃볼도 또 왼쪽에 또 올라왔네. 그죠. 여기도 올라오고. 근데 단지 얘는 그냥 대 하나만 세우면 되죠. 그죠. 대 하나만 세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난 얘가 너무 예뻐서 빨리 보호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또 특징이 위로 자라니까 결국은 여기 애가 여기 이렇게 순위 밑에 있어요. 요런 애들 잘라서 얼른 삽목해 주시면 특히나 보면 약간 공중뿌리가 나오려고 여기 딱 보여요. 딱, 진짜 좋다. 보이시죠 공중뿌리. 보여. 공중뿌리? 예, 공중뿌리. 그래서 요거를 해서 잘라서 지금 하시면 보호밀을 하나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또 특징이 이런 애들도 여기 지금 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는 얼마든지 이 보험 이후에도 또 삽목을 할 거리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묶어주실 때는 가급적 이렇게 목질화된 부분으로 해서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상처가 좀 적어요. 근데 이제 연한 가지 아까는 좀 조금 불안하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 요게 정상적인 하엽이에요.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걸 딱 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전부 저절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뚝 떼버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해요. 이렇게 알려드려야지 또 문제가 안 생기지. 아이비 아이들도 그래요. 자, 거기 보면은, 아이비. 제가 이제 보면은 아이비가 이렇게 쭉쭉 자라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 수영 정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거 꽃먹님이 해가지고 오신 거고요.
꽃목님 거. 진짜 얘 테스케가 정말 쭉쭉쭉 자라는데 계속 순짓기를 해서 지금 봄에만 이렇게 꽃을 볼 수 있게끔 겨울 내내 순짓기를 한 거고요. 또 비바 캐롤라이나도 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얘가 솔솔님이 가져오신 건가 그런데 꽃에 물린 거 보세요. 오. 이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앞쪽에 수영 정리해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신경 써서 계속 순짓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순짓기 철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꽃이 필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순짓기 하지 마시고 일단 꽃을 최대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우선이라는 순짓기 거죠. 순짓기 철이 언제예요? 순짓기 철 겨울. 겨울. 겨울 동안에 순짓기 해주시고 겨울 동안에 의외로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동안 계속 해주시면서 하는 거고요. 순을 집으시면 꽃은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 꽃이 나오는 걸 자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고 어떻게 수원 정리해보신 거 어떠세요? 너무 멋있고요. 일단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짜라는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제라늄을 키우면서 만족감이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남들보다 내가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래서 우리 밴드에다 그렇게 자랑들 하시나 봐? 너무 좋아요. 아니,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뭐.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청림 시간,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하루 남았어요. 일주일만 하면 청림만큼 한다. 이제 마지막 한 편은 뭘로 할까? 이제 청림이 또 질문을 던지겠죠. 어쨌든. 어쨌든 뭐 저희 뭐 일주일 배워보니까 알 거는 같은데 뒤돌아서면은 까먹어. 아,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나 어쨌든 청림의 이제 6일차 수업 여기까지 끝내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질문을 던져줬어요. 예, 예. 자, 우리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자, 우리 인사. 자,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